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뉴스회전 시작합니다. 새해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교통을 주제로 여섯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퇴근 30분 시대와 함께 지방의 교통 격차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GTX-C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 지옥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GTX A, B, C 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각 평택과 춘천,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는 안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D, E, F 3개 노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까지 생활권이 확장되면 출퇴근 편의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주택 수요 분산으로 부동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GTX급의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 충청, 광주 전남 등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광역 급행 철도를 깔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로와 철도의 지화화로 도시 공간 구조도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는 임기 내 지하화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고 철도도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